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핏 빠르동. 네, 오늘은 이주아인권 연구소의 김사강 연구원님을 모시고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하셨어요. 얼마 전에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 방안 연구라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꼭 모셔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중요한 이슈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특히나 이 이슈에 조금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모든 인권 중에 어쨌든 생명권, 생존권, 사람이 살려면 어쨌든 건강해야 사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이주민들 만나다 보면은 다치거나 아프거나 뭐 특히 이제 뭐 애들 뭐 이런 뭐 애를 낳다가 애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면은 정말로 막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실은 그동안은 건강보험제도에서 이주민들이 거의 배제를 시켰던 것도 있고 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좀 안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건강보험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건 아시죠? 그 직장이랑 그 다음에 지역. 네, 직장 지역. 그래서 원래도 직장 가입은 어쨌든 그 직장이 직원들한테 건강보험을 해줄 수 있는 직장이면은 다 직장 가입은 됐어요. 그거는 국적이랑 상관없이.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외국 국적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면 직장 가입이 되는데 지역 가입자는 신청에 의해서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직장 가입이 될 수 없는 이주민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렇게 좋은 직장에 다니지 않아 사람들이. 그러면은 지역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못한 거는 그 지역 가입은 그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고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고시에 따라서 되게 차별적인 조항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보험료 차별이에요. 재산소득이 없으면은 보험료가 낮아지는 거고 재산소득이 많은 사람이 이제 많이 내는 건데 이주민들한테는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전년도 평균 보험료를 내게 하는 거예요. 지역가입자가 되려면. 네, 지역가입자가 되려면. 그래서 매달 돈 내는 것도 당연히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아파서 가입하려고 그러니까 그동안 밀린 보험료가 뭐 1년만 만약에 내가 살았다고 해도 거의 100만 원뿐인데 만약에 내가 한 5년 살았다. 그럼 5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가입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부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지역도 의무를 해야 된다. 대신에 의무를 하는 대신에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자기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보험료를 책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됐냐면 보험료는 여전히 평균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운 게 문제가 된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악순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몸이 아파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직장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보험료는 두 배가 나와요. 또 직장 가입자는 반반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한 6, 7만 원? 많아봤자 6, 7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다가 직장이 없어지는 순간에 갑자기 두 배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당연히 직장이 그만뒀으니까 보험료를 못 내죠. 또 아파서 그만뒀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돼. 근데 병원에 갔더니 당신 보험료를 안 냈네? 그럼 급여가 중단이 돼요. 그럼 100% 내 돈으로 내야 되는데 보험료 낼 돈도 없는 사람이 당연히 병원비 낼 돈이 없죠. 그러니까 치료를 못 받아. 더 아파져. 일을 할 수 없어.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한국은 그러니까 보험료 경감 제도가 있는데 실업해도 경감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주민들은 실업을 하는 순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보험료가 배로 뛰고 봐주는 게 없으니까 사실은 아프면 끝장이 돼버린 거죠, 이제는. 옛날에는 보험이 없어. 그것만 문제였어. 근데 지금은 이제 보험료가 쌓이는 것도 문제고 그렇게 해서 쌓이면 이제 압류가 들어와요. 왜냐면 이걸 내야 되는 건데 안 냈잖아요. 근데 뭐 한국에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통장. 통장 압류가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 통장을 더 이상 내가 못 쓰는 거예요. 통장 압류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인도적 체류 허가자가 예전에는 가입을 못 했거든요. 지역 가입을. 그러다가 인도적 체류자만 이번에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19년부터 인도적 체류 허가자가 가입을 하게 되어서 인도적 체류 허가자들이 막 좋아했냐? 아니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이 사는 가족은 물론이고 가족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에 같이 사는 세대원이면 지역 가입에 하나의 세대로 묶여요, 한국 사람은. 근데 요번에, 그러니까 이주민은 어떻게 되냐면, 나의 배우자, 나의 19세 미만 자녀,
만 돼요. 어떤 황당한 경우도 있었냐면 지금 형제자매들만 있는 거예요. 부모가 없어요. 형제는 안 묶이거든요. 부모가 있어야지 얘가 자식으로 묶이는 거지 형제끼리는 안 되는 거예요. 애들끼리 사는 집, 보육원에 사는 아동. 그러니까 부모가 다 사망했거나 출국했거나 해서 애 혼자 땡 남은 거죠. 근데 이주민은 한 다음 달 보험료 이번 달에 내야 돼요. 한국인은 이번 달 보험료를 다음 달에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은 두 달치 보험료를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9살짜리 애였는데 두 달치 보험료 20만 6,100원이 찍혀서 이제 이걸 받은 거예요. 보육원 선생님들이 전화가 온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했어요. 애 혼자 있는 경우 어떡할 거냐. 애한테도 이 평균 보험료 적용할 거냐. 그랬는데 답이 없더니 적용이 된 거예요, 벌써. 진짜 제가 얘기했어요. 보건복지부나 보험공단은 제가 원빈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럼 얼마면 되겠냐고. 그럼 얼마면 되겠냐. 어머, 얼마나 되게 뭘 얼마면 되나 몰라. 그러니까, 그럼 얼마면 낼 수 있겠냐. 아... 근데 솔직히, 9살짜리 꼬마가 얼마면 낼까요? 아, 진짜 네? 당황스럽네요. 네.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가 아니면 이것은 먹고 튈 수 있는 상품인가요? 무슨 먹튀가 어디 있어? 지금 그렇죠. 사람이 아파가지고 맞아.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서 언론에서 계속 언급했던 사례들이 뭐냐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야지 병원비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만 원, 2만 원 가지고 외국인지 보험공단에서 2만 원에 보험금액을 깎아놓으면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누가 무슨 막 뇌종양에 걸려서 막 몇천만 원의 보험급여를 공단이 지출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몇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파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봤더니 너 지금 몇 년 살았어? 3년 살았어? 그럼 그동안 안 냈던 보험료 내. 그 애가 가입한다. 그동안 안 냈던 보험료 냈어. 그래서 치료를 받았어. 계속 보험료를 내야지 또 치료를 받기 때문에 계속 보험료를 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갑자기 중단을 했대. 이 사람이 죽은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체류 자격을 연장할 수가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기각한 건지 뭔지 모르잖아요.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로 이제 이 사람이 먹튀라는 거야. 사람이 사는 문제지 살고 죽는 문제지 이렇게 뭘 좀 먹다가 가버리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이 감기에 걸려서 무슨 몇천만 원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기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낸 피 같은 세금이 아니에요. 건강보험료지. 그런 거 그리고 막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들 보험료 냈잖아. 냈으니까 받는 거지. 내지 않는 사람한테 건강보험공단이 막 찾아가면서 이런 걸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세 가지가 다 가야 돼요. 보험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의료급여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의료급여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미등록이라 혹은 보험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빠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제언을 했어요. 국가가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은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하는 건 없어요. 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3개월 이상 체류할 게 확실하면은 들어오면은 바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요? 네. 그러니까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외국인 등록 같은 걸 거기도 할 거 아니에요. 등록을 하면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해야지 비자가 나오는 거고 국가가 운영하는 곳에서는 내국인의 차별이 없고 그건 너무 당연한 게 만약에 이 그룹은 이렇게 하고 저 그룹은 저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국가가 하는 게 아니죠. 근데 보험이라는 건 그렇게 되면 망가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다 그래 내가 능력권 낸다 하지만 나도 언젠가 아플 때는 나도 혜택을 받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보험료를 내는 게 더욱더 억울해지는 거예요. 나는 안 아픈데 내가 왜 보험료를 내야 되나. 사실은 건강한 사람들은 다 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언젠간 나도 아파지는 맞아요. 거고 나의 부모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나의 뭐 자녀가 아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건강해도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고 지금 이 건강권에 대한 또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히 차별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그냥 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한 줄 요약 그럼 가능할까요? 그러면 정의 요약을 이 건강권 한 줄은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곧바로 못하잖아. 건강권은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다. 인권이고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뭐 어떤 정책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차이를 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외국인에게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굉장히 좋은 보고서,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1장, 6장, 네, 피통, 네, 그거 읽어주시고, 네, 그것도 읽기 싫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해주신 거 잘 들으시고, 또 널리 널리 퍼뜨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긴 시간 동안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박수 쳐야 돼?